오늘 커트의 포인트가 뭐야? 5분 만에 자르는 거. 이거 5분 만에 못 자를 거 아니? 하지만 그 잠깐만. 제가 스타일링을 잡았어요. 정말 깃깔나게 잡았죠. 왜뭐 이렇게 이런 것까지 준비해서 갖다 주고 그래? 자 그냥 첫 번째 그거만 보면 돼. 뭐? 어디서 파팅을 나눠는지 어디서 나눴을까 플라이탈 릿지본 기준으로 해서 우리 보자나들 이렇게 머리 위로 올리는 스타일이에 내리는 스타일이에요 올리는. 올리는 스타일이죠 그러면 코너 부분에서 이렇게 봤을 때그 코너가 형성되는 두정골 두정골 위로 나눠야 돼요 아래로 나눠야 돼요 위로 나눠야죠 그러면 두정골보다 1cm 위로 나눠 놓는 거죠 자 이정도 기장이면 솔직히 핀셋 필요없어 근데 핀셋 쓰는건 그냥 버릇이야 그냥 버릇이요 저는 대부분의 모든 기장에서 핀셋 아예 안쓰잖아요 전 남자머리 핀셋 아예 안쓰는데 아무리 짧은 머리든 긴 머리든 뒤로 봤을때 약간 상고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스타일이 아니면 플랫하게 올라가는 스타일이야?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이 윗부분에서 연결, 커넥션되는 느낌이 아니면 잘라놓고 투블럭으로 덮는 느낌이야 플랫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지 요새 가일컷 이런 특징들이 다 남자 사람들이 이 상고라인 자체가 없이 그냥 플랫하게 위로 올라가는 이 느낌을 고인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만약 상고라인처럼 낮게 떨어질 때는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 이렇게. 근데 상고라인처럼 내려오는 게 아니라 플랫하게 올라가는 느낌이며 그냥 두정골 라인 따라서 위로 쭉 넘어가는 게더 맞다는 거죠. 호리존탈로 자르는 게 빠를까 버티컬로 자르는 게 빠를까 버티칼로 자르는 게 당연히 빨라. 왜? 가이드와, 가이드와 밑에 길이를 동시에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버티칼로 잡고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기장 보면 정확하게 내가 지금 딱 가이드 잡았는데 여기 윗 위의 길이가 약 3에서 4cm 정도 될 거야. 그럼 들어갔을 때 3에서 4cm 되는 기장 잡고 그냥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가이드가 명확하게 딱 나와야 돼. 내이 구렛나루의 길이, 위의 길이. 이게 테크닉으로 보면 무슨 그라주에이션이에요 인터널 그라주에이션이잖아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버티컬로 들어갔을 때는 콤을 그냥 버티컬을 잡고 그 기장 맞춰서 잘라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이어서. 근데 지금 이 기, 길이는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재커트를 하거나 커트를 다시 보는 길이가 아니라 완전히 여자 쇼컷 기장이잖아. 그러면 그것도 고려해서 그냥 잘라주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두상 따라가면서 버티칼로. 다른 부분을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각도 자체가 계속 유지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 각도. 이 각도가 이렇게. 플랫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유지돼서. 잭을 잡고 밀면 어떻게 돼?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동일해지겠지. 그럼 두상 따라 동그레지잖아 이런 스타일이 동그랗게 떨어지는 스타일이 아니면 이 윗부분의 길이가 살아있는 스타일이야. 살아 있어야 돼 무조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이드를 잡고 잘라도 위에서 가이드 잡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거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잡고 가는 게 맞다는 거지. 어디부터 가이드 잡았어? 뒤에 센터부터. 따라가는 거늘 좋은 방법이라 했어. 좋지 않은 방법이라 그랬어? 좋지 않은 방법. 여기서 가이드 잡는다면, 그냥 이렇게 가이드 잡는 거지. 무슨 길이를 보고? 여기 길이를 보고 여기 길이. 이 뒤에 또 상이 내가 커트를 진행했을 때 웨이트가 쌓이는 부분을 그냥 선으로 긋고 보는 거야. 선으로. 우리는 그동안 엘리베이션을 쌓았을 때 느낌을 봤잖아. 근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정면에서 봤을 때이 선의 느낌. 뒷면에서 봤을 때이 선의 느낌만 보고 가는 거지. 그럼 지금 여기 뒤에서 봤을 때이 선의 느낌을 따라서 그냥 연결만 해주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그럼 봤을 때 이렇게 두상 따라서 샤프하게 떨어지는 느낌을 떨어지겠지. 그러면 얘랑 얘 선을 계속해서 줄여주기만 하면 돼. 어떻게? 반복해서. 잘라주고, 잘라주고, 얘랑 얘랑 조금 더 연결됐지? 그럼 연결되는 부분에서 여기서 또 잘라주고, 잘라주고, 다시. 여기서 잘라주고, 잘라주고, 연결. 다시 여기도 그냥 계속 반복하면서, 연결. 지금 여기 떨어지는 부분, 요거 생기지, 요것도 한 번에 이쪽에서 다 자르는 게 아니라 반복하면서 연결. 그러면 연결했을 때 느낌을 보자면, 여기 길이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잖아.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 잡았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잡고 왔잖아. 그럼 여기서 다시 뒤쪽에서 이렇게 잡았지. 이렇게 잡았으면 그거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하나, 셋, 하나, 둘, 셋, 위로 올려서 하나, 둘, 셋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 여기서 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 오케이. 코미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콤미 들어갈 때 무조건 콤을 뒤집어서 얼굴 쪽에서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라주는 거지. 여기 밑에 떨어지는 라인은 지금 절대 수정하지 않아. 절대 수정하면 안 돼. 그냥 길이만 적당히 잘리면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럼 여기서 콤 들어갔을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뒷방향으로 콤 들어가서 기장 잘라놓고 뒤에서 잘랐던 머리랑 연결. 위에가 길어야 여기 눌리는 힘으로 순차적으로 눌릴 거 아니야. 연, 도미노처럼 이렇게 눌릴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는 여기 길이를 너무 짧게 자르는 저런 가이커 같은 스타일은 절대로 다운펌 했을 때 효과가 오래 가기가 힘든 거야. 눌리지도 않아 잘. 어떻게 자르냐면, 자 두상이 최대한 붙여서 길이를 자르는데 이 길이 기준으로 여기서 트라이앵글로 계속 할 거야. 그러면 계속 트라이앵글로 가주면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서는 손가락 하나 정도 넣고 그냥 길이만 이렇게 잘라줘. 이렇게. 넣고. 손가락 하나 정도만 놓길이이트트라이 t r 로 a n g l e t 여기서 n g l e t 그 i a 잠 g 만요 t r 말이야? 그럼 길이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트라이 g l 로 떨어지겠지. 그럼 여기서 넘겨서 넘겨서 봐봐 이렇게 머리를 넘겨서 이렇게 세워서 넘겼다고 봤을 때 내가 라인을 방금 엄청 선명하게 잘랐는데 내려서 선명하게 자르고 넘기면 라인이 어떻게 돼? 배블링 되지 이렇게 배블링 되지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서 그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잡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잘랐어 이렇게 그럼 넘기게 되면 레이어가 생길까 안 생길까? 많이 생기게 되겠지. 그것 때문에 손가락 하나 정도 넣고 여기서 최대한 다운 시켜서 잘라 주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냥 도상 따라가면서. 응. 만일 예빈쌤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 보면 넘겼을 때 모량이 많아서 여기가 이렇게 뭉치는 부분이 생기잖아 싫다고 하잖아 근데 틴닝으로 제거했을 때의 느낌이 충분치 않잖아 그럼 그냥 이 스타일 자체를 하면 안되는 사람들이야 자 지금 전체적으로 그 가위 스타일에 맞춰서 제가 스타일링을 잡았어요 정말 기깔나게 잡았죠 딱 느낌 나오죠 저 느낌 나올 거라 확신이 있죠 자첫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까 내가 길이에 대한 부분 다운펌을 지금 눌러서 여기를 눌렀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이 부분이 길이가 짧아지면 이 흐름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 근데 이걸 자꾸 스퀘어로 처리해 애들이 가일 컷은 여기가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형태로 위에가 길어져 있어야 돼 그래야 넘겼을 때 흐름 따고 가면서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야 그럼 이 위에가 난이 위에 그냥 여기서 이렇게 내렸을 때 자른 게 끝이란 말이야 그럼 이 위에 머리가 지금 니네들이 봤을 때 짧아 보여 길어 보여? 적당하지? 적당하다는 거야. 근데 자꾸 이상하게 들어서 잘라. 그게 아니라는 거야. 가일 컷은 여기서 내려서 가이드 잡았으면 그냥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블렌딩돼서 이렇게 레이어가 생긴단 말이야. 귀 뒤에 뭐 있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리파인했어 방금? 왜 뒤에부터 했을까? 그렇지? 모류가 지금 이렇게 흘렀잖아. 이렇게 흐르잖아.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잘려 안 잘려? 안 잘리지. 봐봐. 뒤에 라인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뒤에 라인 버티칼로만 잘라서 길이감이 좀 다르지. 여기서는, 일단 여기 길이를 먼저 잡는 게 중요하겠지.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이렇게 찍고 넘어간단 말이야. 남자머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돼 목이 넓어져. 근데 동양 사람들이 목이 짧고 라인이 넓단 말이야. 외국 애들은 그렇게 해도 돼. 여기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서 라인을 점차적으로 줄여주면서 가다가 이런 느낌으로 배불링 해줘야지. 이런. 넘어갔을 때 떨어지는 부분. 체크했을 때 이 길이가 짧아지면 안 돼. 이 길이가. 이 길이가. 뒤쪽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약간 샤프하게 빠지는 듯한 이런 느낌이 나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샤프하게 빠지는. 그러면 이런 표현 부분에 있어서 고객님한테 머리를 어떻게 손질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중요한데 나는 그냥 여기만 손으로 잡아서 이런 식으로 툭툭 바람 몇번 쳐주라고요. 이렇게. 제품 다 바르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느낌. 약간 보면 여기 위가 약간 이렇게 뭔가 볼륨감이 있어 보이지? 각이 생기지. 왜? 트, 트라이앵글이 다 기반하고 있으니까. 예비나 그래서 내렸을 때 트라이앵글로 자르면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된다고? 스퀘어가 된다. 각이 진다. 남성스러워진다. 그래서 바보샷 보면 앞머리 다 이렇게 잘라. 올렸을 때 스퀘어가 돼야 되니까. 이해했지? 어, 한번 해볼까, 얘들아 애들, 얘들,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자. 자, 만들어 보자.